긴 패스를 통해서 양팀 모두 새로운 기회를 찾아봅니다. 박스 안쪽에서 김소웅 떨어져 나왔는데 어깨 밀어넣으면서 반칙 아닙니다. 가운데 카를로스 또 한 번 전진 패스 내려와서 봤습니다. 김혁이 돌아서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지금은 부산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도 확실히 뜨거워지고 있는 이곳 화성 보조 경기장. 지금은 김효기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정현식 선수가 반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고까지 받으면서 부산교통공사의 벤치는 강하게 어필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주심에게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자식은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퇴장입니다. 감독과 코치진 모두 퇴장을 명령하는 최승환 주심. 자, 이렇게 되면은 남은 경기 부산은 벤치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금 전 장면 김효기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최승환 주심은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현식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정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의 코치진 강하게 좀 어필을 하면서 심판진에게 경고를 받았고 이어서 추가적인 어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김기화 감독과 코치진 모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화성FC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2022 K3리그 19라운드 경기 전반전 김승우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 전반전부터 양팀의 벤치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김민준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대1로 이번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갔는데요. 마지막 경고 장면이 일단 마지막 장면 이 장면에서는 반칙이 불리지 않았고 김효기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 이 장면에서 정현식 선수에게 경고가 부여가 됐고 강하게 하기하던 김기화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앞쪽에서 코치진이 레드카드만은 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덩달아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마지막 2분여를 벤치 없이 또 치러야 했던 부산교통공사 축구